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왕자에게 돌을 들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향키를 눌러 부탁 커맨드 들기를 사용해봅시다. 아유 진짜. 아니 앞에 좀 와가지고 네가 보고 집어. 그 다음에 와. 내려놔. 알아서 눈치껏 하자. 알아서. 아 진짜 내가 그때 눈만 안 때렸어도 진짜. 그런 다음에 기다리봐. 아하 기다리봐. 치고 안돼 안돼. 아 망했다. 아 어, 다시 가면 생기나? 안 생기네. 오, 좋아, 좋아. 아, 좋아. 마카 게임이 뭐야? 점프. 하라. 그렇지. 아 아니지. 아. 아 마리오 카트요. 마리오 카트는 요즘 안 한지 오래됐는데. 쳐가지고. 아, 자, 쳐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쳐가지고 올려. 아이 안 되네. 아이 짱이나 진짜. 들어. 들어. 아유. 들어. 네가 들어서 일로 와. 뛰어. 그래 좋아. 아 진작에 이렇게 할걸. 한 번 더 뛰어. 일로 와. 여기서 뛸 수 있냐? 뛰어. 어? 아 뛸 수 있었네. 아 이 쉬운 거를. 하... 내려. 따라와. 따라와. 손 잡아. 아 진짜. 저기를 점프해서 타야 돼. 점프. 아. 아. 점프해서 타. 그러니까 이 눈 먼 거는 핑계고 지금 얘가 아무것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왕자예요 지금 얘가. 내가 봤을 때. 점프해서. 기다려봐. 아. 여기서 내려가서 먹고 다시 가자. 하양이. 아 그렇지. 와 역시 늑대 능력치 무엇. 손잡아. 이제 가. 점프도 못하니 점프도. 진짜 왕자 옷이 누더기. 아 그러네. 왜 누더기 입고 있니? 가자. 아 잠깐만 기다려. 하. 아 이놈의 새끼. 야. 손 잡아. 밟아. 밟고 있어봐.
그러니까 그 저기 갇혀 있었잖아. 그래서 그랬나 봐. 뭐지? 그냥 올 수 있나? 네, 늑대가 공주예요. 맞아요. 아, 인일조여야 되는데 이거. 훗. 근데 그 감옥에 간 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다쳤다고 감옥에 갔어. 그 나라가 개판이 아주. 그러면 내가 밟고 있을 테니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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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가. 됐어. 껌이지. 어이야, 또 떨어지려고. 우후. 또 그래, 또 튕겨서 또 죽는다 또. 아니 소나기 힘도 없고 무슨 이래가지고 왕자가 이래가지고 어? 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왕자. 아 공포 게임은 아닙니다. 저기까지 가. 가라고 이 자식아. 그래 가. 밟고 있어.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어? 오 요렇게 일로와. 이거 집어. 이거 집어. 이 정도 밥값은 하자. 어허. 그렇지. 여기서 점프하는 거야. 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이 쓸모없는 자식. 거기서 떨어졌다고. 안녕하세요. 거기서 떨어졌다고. 아. 아, 아닌가? 가. 일단 가고. 거짓말쟁이 공주와 눈먼 왕자. 눈먼 왕자 거짓말쟁이 공주인가? 하여튼 일로 와봐. 다시 집어봐 이거. 감동이요? 아 전혀. 감동 1도 없어 지금. 아이 바보야 뒤를 돌아야지 멍충아. 여기를 보라고 보라고. 봐 느껴봐 감촉을. 어? 그 다음에 잡어. 그래 그래 따라와. 그런 다음에 네, 서봐. 거 있어봐. 잠깐 있어봐. 오케이 됐어.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아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와야 된단 말이지. 진짜 자이로 들어. 야, 좀 팡 그 좀 그냥 오면 안 돼? 어? 그냥 오면 안 돼? 내가 꼭 옆으로 가서 불러야 와? 나,
와, 승질난다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아까 위에서 내가 돌을 던져서 떼놨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올라갈 수도 없어 지금 여기서. 아, 차라리 밟고 있으라 그럴걸. 밟고 있을 수도 없고. 와, 진짜 열받는다 이거. 죽어. 죽어. 죽어야 돼 이거는. 아, 진짜. 어디 갔어 얘? 왕자? 아, 여기 있네. 예, 은근히 어려워요 이거. 자, 다시 간다. 저까지 가셔요. 일단 가시면 이렇게 하고 일단 오셔요. 예, 보셔요. 잘 보셔요. 그리고 일단 집어요. 집어. 그렇지. 그리고 일단 와. 와서 일단 내려놔. 일단 내려놔. 그럼 내가 할게. 여기서 내가 후려 후드려 찹찹찹찹. 됐어. 눈 없는데 잘 보라니. 아, 죄송합니다. 한방. 그렇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진짜. 하단. 가자. 아, 다 왔다. 마음으로 느끼란 소리지. 오, 분위기가 바뀌었어. 어서 오세요. 뭐야 이 순간 이동은. 뭐야 이거.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짐이죠, 짐. 짐짝이죠, 짐짝. 근데 게임 BGM 지금 괜찮아요? 나 왜 이렇게 큰 거 같지? 적당이야? 나만 큰 거 같나? 왜 떨어지면 죽겠지? 어? 안 죽네? 오 마이 갓! 왕자! 왕자님! 어디 계시나이까? 게임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왕자님! 왜 깜짝이야? 왕자님! 제가 갑니다요. 그놈의 저기가 뭔지, 낙엽이 뭔지. 왕자님! 어, 맞다. 왕자님, 갑시다. 여긴 뭐지? 여기 위로 가면 뭐가 있지? 왕자님, 잠깐만요. 아하하.
좋아. 아니, 아니야! 왕자님! 아, 왕자님! 아, 야, 나오자마자 죽이는 게 어딨어. 왕자님, 왕자님, 가자마자 하야! 하닷! 하닷! 핫! 왕자님을 건드리지 마라 이러면 시키더라. 이러면 시키더라. 야! 들어가! 들어가! 핫! 아, 뭘 먹을 거 있다고 이 자식들이. 들어가! 들어가! 됐습니다, 됐습니다. 왕자님, 왕자님, 그대가 나중에 저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오늘을 잊지 말아주세요. 어? 이게 뭐죠? 왕자님, 한 개와 두 개, 두 개와 세 개, 세 개와 한 개, 하나면 하나지 드리겠느냐. 곱해서 모으면 길이 열릴지니. 야, 짱나네. 산순이? 뭐를 곱하래? 한 개와 두 개, 두 개와 세 개, 세 개와 한 개를 곱해서 모으면 길이 열린다. 뭘 하라는 거야? 네, 들어가세요. 좋은 밤 되십시오. 파리지영님. 신비한 수정이 늘어서 있다. 공주의 모습으로 다가가 A버튼을 눌러보자. 와, 곱하래, 곱하래. 빨리 빨리 곱해요. 여러분, 곱해서 여기서 답을 적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한 개와 두 개, 두 개와 세 개, 세 개와 한 개. 곱해서 모으래요. 263, 오케이. 역시 찬, 역시 그, 어? 빨간 펜 친구들. 아주 좋아요. 263. 2. 6. 3. 아주 좋아요. 빨간 펜 친구들. 참 잘했어요. 가자. 저는 눈높이인데, 아, 이게 눈높이도 양대산맥이지, 뭐. 구몬이랑 우리는 출신을 따지지 않아요. 아유, 싱크빅도 그럼요. 어, 우리 친구들, 아, 싱크빅한 친구들. 조용히 해봐 이제. 해질 무렵 두 사람은 숲 한가운데에 자리한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어, 무소속도 괜찮아. 수면이 붉은 노을을 받아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주변이 탁 트여 안전해 보이는 호숫가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자는 책을 많이 읽나 봐. 응, 둘이서 할 수 있는 놀이에 관한 책도 있었어. 둘이서 할 수 있는 놀이? 어떤 건데? 항상 혼자였던 공주는... 그나저나 이제 슬슬 공주가 왕자를 덮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시끄러워. 둘이서 놀 수 있다는 말에 눈을 빛냅니다. 왕자는 공주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기뻤기에 놀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승패가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지? 알겠어, 얼른 해보자. 내기라는 걸 안 공주는 빨리 해보고 싶은 듯 한껏 흥분해 있었습니다. 흥분했대. 꾸냥. 그럼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을 하나 들어주기로 하자. 좋아, 절대 안 질 거야. 깔깔깔깔. 공주는 이미 승부에서 이긴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졌어.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공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분했습니다.
왕자는 내가 모르는 말을 많이 알고 있구나.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가 봐. 아,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이 생각을 하라고, 생각을.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싱크빅하게. 왕자는 쑥스럽다는 듯이 웃음 짓고는 공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승부에 졌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공주는 왕자의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세를 바라하고 그가 다시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공주의 노래를 듣고 싶어. 왕자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래? 왕자가 매일 들으러 왔던 노랫소리는 마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늑대는 공주의 모습을 손에 넣은 뒤로는 왕자와의 여행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노래를 부른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의 노랫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 길이 없었죠. 난 공주의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 노래하지 않으면 의심받으려나? 궁지에 몰린 공주는 노래를 불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바로 부를게. 공주는 결심한 듯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랫소리는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바싹 마른 나뭇잎처럼 거칠기만 했죠. 왕자는 예전과는 너무 다른 목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미안해. 뭐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아니야. 무대를 완전 뒤집어 놓으셨다. 박자, 목소리. 와, 정말 최고시다. 왕자의 다정한 배려가 거짓말쟁이 공주의 마음에 가시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깊은 밤, 왕자는 깊이 잠들었지만 늑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늑대는 호수 주변을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지금 늑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건 불안감뿐이었습니다. 괴물과 사람이 사이좋게 지낼 수는 있을 리가 없다. 염소가 한 마리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주의 모습이 아니면,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왕자와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너 오라버니를 불렀어야지.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바라바람바람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따라라따라따라따라따라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없어요. 따라라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렇게 불렀어야지. 늑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애써 지우려는 듯 수면을 세게 내리치며 첨벙첨벙 소리를 냈습니다. 잔잔히 퍼져나가던 물결은 이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늑대는 호수에 비친 괴물의 모습을 보며 큰 한숨을 쉬곤 수면을 다시 한번 거칠게 휘저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깜짝이야, 괜찮아요, 오라버니. 조심. 저 뭐야 또? 뿅?
아, 위에 있구나. 길 잃은 이를 인도하는 거대한 새. 오른쪽 날개는 내게, 왼쪽 날개는 땡땡땡땡. 문자가 지워져 읽을 수가 없다. 거대한 새의 오른쪽 날개는 네 개가 있고 왼쪽 날개는 땡땡땡땡. 왼쪽 날개가 몇 개인지 새를 찾아야겠네. 새야 해지고 든데 새야 이거 자빠지냐 또. 아 진짜 새야 날아올라미 호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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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새는 없었다고 한다. 그럼 새가 어디 있다는 거야? 오른쪽 날개는 4개, 왼쪽 날개는 뭐지? 왼쪽 날개는 탈모인가? 뭐지? 심쿵. 아이고 맞습니다. 바위 말고 왕자를 덮치라고. 여기서 아까 뛸 수 있었던 것 같았어. 점프대가 있었다고요? 점프대가 어디 있어? 아, 찍자. 찍으면 되잖아. 왼쪽 날개는 4개니까 일단 얘를 4를 해. 4. 그럼 얘 돌리다 보면 맞겠지? 어? 나뭇가지 개수라고요? 어디 나뭇가지? 이거요? 1 아니고 2 변하고 3 4 민트님 주무세요. 5 6 7 8 9 어? 왜 변화가 없지? 허허이. 아, 바뀌었구나. 오른쪽이 4개잖아. 아이, 진짜.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오른쪽이 4개잖아. 아이, 짱냥, 짱, 개지망, 짱. 오른쪽이 4개고 왼쪽을 모르겠다는 건데, 지금. 됐다. 대화버렸다. 맞추어버렸다. 들어가. 인생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에이, 애비. 심쿵. 전 눈이 안 보여서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이, 애비. 어? 뭐야? 왕자가 있어요. 됐다. 이놈아. 갑시다. 이것은 랜턴입니다. 들어. Come on. 잘했어. 가자. 오이, 깜짝이야. 야. 하이. 아, 얘는 불이 무서워서 가까이 못 오는구나. 좋아. 어? 왕장님. 어, 여기 이파리 있다. 왕장님 이파리 먹고 올게요. 아주 좋아요. 아, 비켜봐. 왕장님 가자.
아 뭐야 불 꺼졌어. 아 진짜 불도 못 지키고 뭐 했냐. 불을 꺼뜨리면 어떡하니 진짜. 아 얼른 와. 비켜라 왕자님 가신다. 어? 뭐야? 무서워한다며. 무서워한다며. 와 사기당했어. 왕자만 보내야 되나? 아니야 이거 봐 도망가잖아. 여기서 가. 한번 가봐. 너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지 할 수 있다고. 계속 가. 쉬지 말고 가란 말이야. 어? 계속 가란 말이야. 쉬지 말고 가. 가 가. 아 좋아. 야 근데 내가 그냥 죽이는 게 낫겠다. 귀찮다. 그냥 와 그냥 와. 아 진짜 못 한다고 들고 그거를. 아 깜짝이야 거미. 아이고. 랜턴 꺼졌어요. 괜찮아요. 마녀의 수집품이 장식되어 있다. 끝없는 한탄에 장식된 적색, 황색, 청색 구슬의 개수? 어디 있을까? 저거? 저거 말하는 건가? 이걸 어떻게 알아? 적색, 황색, 청색. 황색 하나, 적색 하나. 저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뒤에? 나무 뒤에? 그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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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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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이라고요? 120인지 어떻게 알았어? 다 뒤져봐야 돼? 여기 또 있는데? 하나,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지금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두 개. 깜짝이야. 두 개. 네 개. 노란색 네 개. 어? 뭐야? 노란 잠깐만 적색부터 적색부터예요. 적색부터 떨어져 볼까? 아 떨어지면 태초의 말로 갈 줄 알았지. 이거 언제 탓해? 정황척 적 적황청 적황청 적황척 적 적황척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0 011 맞나? 아니지 1 아이씨 110 110 110 아 카카시님이 아까 그래서 하나씩 있다고 110 하신 거구나. 머리가 좋으셔 아주 그냥. 어 카카시님이 메모하실 겁니다. 헤이 카카시 봐봐 바로 나오잖아.
카카시님이 메모해주고 계십니다. 잘 보세요요. 자, 여기 여기 청색 두 개. 야야야. 여기 황색. 황색 하나 추가. 여기 적색 하나, 황색 하나. 적색 하나, 황색 하나. 황색 두 개. 아주 좋아요. 아, 실시간 좋습니다. 황색 두 개, 청색 하나. 황색 두 개, 청색 하나. 적색 하나. 적색 하나. 오! 바로 일로 연결되네? 그러면, 총 뭐야? 594에요? 9 1 2 3 어? 594 나와. 594 594 엎드려. 593이었다. 주무세요. 이게 뭐야? 오른쪽은 지름길, 아래쪽은 고난의 길. 남자라면 고난의 길이지. 어? 지름길로 가자. 지름길로 가자. 아, 짜증나네. 이 1이 하나 겹치는 숫자를 찾아라. 1이 겹쳤잖아. 아, 네 가지 이야기를 찾아서. 어? 뭐지? 네 가지 이야기를 찾아서? 네 가지 이야기가 뭐야? 뭐지? 지금 겹치는 게 1 겹치고 1, 3도 겹치고 7도 겹치고 5, 5는 안 겹치죠. 1, 3, 7, 9 1, 3, 7, 9, 0 2 6. 다 겹치는데? 아, 그럼 이거 아닌데? 네 가지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 네 가지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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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름길로 갈 걸. 불을 붙여야 되네. 야, 일단 들어. 불 붙여. Come on, yo. 으찌라고요. 아, 아니구나. 탈 수 있구나. 이거 잡숫고요. 이거 잡숫고요. 와와와와와 넘어가 넘어가. 깊은 숲속의 이끼 고래의 사체는 몇 년에 한 번씩 4일 동안 눈을 깜빡인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4 여러분 4 기억하시고요. 더 이상 없지?
아, 그 고난이 이 고난이었을 줄이야. 4. 여기서 스탑! 스탑이! 회사! 회사! 1. 깊이 잠든 거북이는 1년 뒤에도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눈을 뜰 즈음엔 내가 땅으로 돌아가겠지. 1. 4하고 1. 재밌다. 오, 바로 여기 딱 나오는구나. 어떤 이야기인지. 4. 그거를 거기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오, 좋아. 거기 서 있어. 아주 좋아. 오, 저 들고 다니길 잘했다. 3입니다. 3. 으, 깜짝이야. 젠장. 아, 이런 젠장. 아, 젠장. 와, 짜부도 되는구나. 아, 일단 지나가 보자. 저걸 들고 와야 되네. 이걸 일단 들어. 그렇지. 이게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들어. 아이, 진짜. 아, 좀 조금만 앞으로 오면 있는 것을. 자, 따라와. 불 붙여. 애비, 불이다. 불이다, 이놈아. 어, 얘는 불 안 무서워하네. 어이, 깜짝이야. 얼른 와,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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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 쓰레기들아! 야, 이 쓰레기들아! 네, 핀양님 들어가세요. 봐봐봐봐봐. 배웠습니다. 호다닥. 됐어. 자, 2. 눈물꽃의 푸른빛이 가득한 동굴. 지금은 자취를 감춘 결과 함께 2억 년의 기억이 잠들었었다. 됐어. 네, 다 찾은 거죠? 더 있었나? 다 찾은 것 같은데?
자, 이제 가기만 하면 될 것이야. 됐어. 좋아. 얘는 4. 4. 얘는 3. 2. 1. 어? 아니요? 응? 아닌가 봐. 겹치는 숫자를 찾아라. 겹치는 숫자를 찾아라. 깊이 잠든 거북이는 1년 뒤에도 깨어나지 않을 것이다. 눈을 뜰 즈음에는 네가 땅으로 돌아가겠지. 눈물꽃의 푸른 빛이 가득한 동굴. 지금은 자취를 감춘 물결과 함께 2억년의 기억이 잠들어 있다. 뭐지? 1이면 1이 몇 개인지 쓰라는 거예요? 1이니까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그럼 이상한데? 10이 없잖아 이거. 0인데? 지금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데? 1이 열 개인데? 일단 0으로 해볼게요. 2가 그러면 2가 하나, 둘, 셋, 넷. 2가 네 개. 2가 네 개. 3이 하나, 둘, 셋, 네 개. 3도 네 개. 4는 하나인데? 그죠? 4는 하나야. 아닌데? 아니 네 가지 이야기를 찾아 겹치는 숫자를 찾아라. 뭐지? 아니면 뭐지? 이거 아시는 분 뭘 의미하는 건지. 일단 네 가지 이야기는 다 찾았단 말이지. 겹치는 숫자를 찾아라. 왜 1359가 왜 나온 거예요? 아, 지름길로 갈 걸. 1359가 왜 나온 거야? 한 개인 숫자, 두 개인 숫자? 아. 잠깐만요. 일단 1359 해보고. 왜 1359인지 모르겠지만. 1359 아니고요. 아, 한 개인 숫자가 뭐야 그러면. 지금 4? 4? 4가 한 개인 숫자잖아. 그럼 4? 592로 잠깐만요. 4 5915가 맞아? 왜 5915야? 두 개인 숫자는 짜증나. 2, 세 개고. 3도 세 개고. 두 개인 숫자가 있나? 9도 엄청 많고.
오? 오가 두 개예요? 어, 오가 두 개야? 오케이. 오. 그러면 세계인 숫자는? 세계인 숫자는? 7도 두 개인데? 아니야, 7도 두 개야. 어, 7도 두 개인데? 이러면 아웃. 7도 두 개인데? 5도 두 개고? 일단 5915 해볼게요. 왜 5915인데? 말을 해주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5915냐고? 이걸 알고 가야지. 같이 풀어야지. 딴 데서 컨닝이 와서 하면 안 되지. 어이, 깜짝이야. 5915인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왜 5915냐고. 아, 깜짝이야. 첫 문장의 5의 위치는 1? 첫 문장 5의 위치는 1이 뭐야? 첫 줄 끝에서 두 번째. 나 왜 이해가 안 가지? 깊이 잠든 거북이는 숫자가 잔뜩 쓰여있는 글과 이야기에 있는 숫자의 위치를 대입하는 거라고요? 아, 미쳤다. 아, 깊이 잠든 거북이는 1년에 저 1자 위치가 5고 2억년에 2가 지금 구름 9라는 소리고. 에이, 미쳤다 이거는. 에이 퇴. 에이 퇴. 에이, 꽃이나 먹어라 이놈아. 딱 싫어. 아, 뭐야? 단지 이거였어? 단지? 와. 화가 난다. 아, 내 공주 인생 진짜. 3일 만에 화가 난다. 이건 뭐야 이거? 왕자가 여기까지 와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멀긴 하지만 부탁해볼까? 어? 진짜 돼? 부탁이 돼? 이게 된다고? 왜 아까는 안 됐어? 와, 아,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야. 이제 왕자가 말귀가 트였구만. 야, 쇠기의 경일기였는데 이제 말귀가 트였어. 말귀가. 잡어 임마. 어허. 도움. 야, 그건 아니지. 와.
그 죽은 거야 거기서? 내 뭘 믿고 너랑 결혼을 하니?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왕자와의 썸씽은? 아니 둘이 지금 사랑해서 지금 이 생고생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런 왕자라면 어허. 지금다. 아, 왕자님. 그거 내려놔. 그거 이제 내려놔야 될 것 같아. 가자. 그럼요. 이래서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너가 절로 가. 아이 좀 절로 가. 배비님 들어가세요. 뭐지? 뭐지? 아 저기도 불 붙여야 돼?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여기도 불 붙여야 되고? 어머! 아! 아 여기 떨어질 수 있구나. 음식 입에 안 맞다고. 그러게. 아 여기 있네. 근데 등불이 없잖아. 랜턴이 없잖아. 랜턴. 아 랜턴. 랜턴이 어딨지? 아 이거 떨어지면 죽을 거 아니야 또 얘. 으 깜짝이야. 우와 여기 왕자랑 왔으면 큰일 날 뻔. 이제 슬슬 근데 우리 엔딩 볼 때 안 됐어 이거? 이거 플레이 타임 되게 짧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어이 깜짝이야. 아 랜턴 여기 있네. 얘는 못 집어? 얘는 못 집어 또 랜턴을? 아하 또 이런 거지 같은 일이 있나? 나 그러고 보니까 렛츠 쉬 타임을 안 했어 여러분. 잠시만 렛츠 쉬 타임.